제주하면 유채꽃이죠. 유채꽃이 다 졌나 했더만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아, 제주에 오니까 우리 송쌤님이 생각나는데, 단체로 회원들을 같이 왔기 때문에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워요. 우리 송쌤님. 소주 한 병. 제주도 고등어가 유명하고 제주도 깔치가 유명하고 된장국 또 간장게장. 제주는 고등어구이가 유명하다고 해요. 깔치도 유명하고. 조랑말입니다. 조랑말. 우리의 왕자 단도 하늘에 맹세합니다. 우리의 무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쁘다고. 대무로 꽃입니다. 아, 이쁘다. 비가 와가지고 대무로 꽃입니다. 꽃 이쁘다. 대무로 꽃. 사랑초도 저렇게 심어놨네요. 사랑초도 구석구석. 이건 뭘까요? 이것도 가자니아 같네. 대무루가 돌틈 사이에 이렇게 피었네. 와,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비가 와가지고 뭐 꽃들이 뭐 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제주에는 이렇게 돌담입니다. 돌담도 많고 이 보세요. 어머니가 딸 머리에 이 잡는 것 같아요. 벼룩 이. 이 잡는 것 같고 아이고 비가 와서 운치는 있습니다. 비 온 뒤라 운치는 있네요. 여기 뭐 식물원이라고 해요. 제주에 저기 초가집도 있어요. 초가집 저기 초가집도 있고 아유. 파인애플 나무 금능식물원이네요. 금능식물원 제주의 하루방입니다. 하루방 하루방을 이렇게 해놨네요. 단체 사진 찍으래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도 하루방. 어머, 이 꽃은 유리오프스 같습니다. 보니까 언니야, 그죠? 유리오프스 같네. 언니야, 그럼 뭐가 나오나? 여기도 하루방. 얘 꽃 이름을 알았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언니, 나도 찍어줘. 아, 얘가 홍가시 나무? 제주의 홍가시 나무요? 남천인 줄 알았더니 홍가시 나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네. 파랗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빨갛게 잎사귀가 변하는 거. 아, 진짜. 파랗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야, 그렇구나. 홍가시 나무랍니다. 하루방. 하루방길. 제주의 초가집. 제주에는 또 파인애플 나무 꼭 애국 온 것 같이 파인애플 나무 좀 보세요. 엄청 크네요. 꽃사러 왔는데 거기도 폈는데 아저씨가 그랬는데 새우꽃이라고? 새우꽃이라고 그러네. 아, 나는 비비추꽃인가 했어요. 새우꽃이라고 합니다. 비가 맞아가지고 꽃이 뭐가 아니 뭐가 꽂아놓은 거야. 꽂아놔서도 지금 잘 자랐나 보다. 다육이를 이렇게 여기다 이제 꽂아놨죠. 그러니까 뿌리 내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틈 사이에 이렇게 다육이가 이렇게. 그래 좀 큰 게 이쁘다. 다육이. 아이.
백년초, 백년초. 백년초 양쪽으로 백년초네요. 백년초 양쪽으로 이렇게. 야. 꽃도 핀 건가? 꽃도. 야. 백년초. 아, 박여사 1박 2일로 제주에 왔어요. 오늘은 뭐 비 오고 흐리고 내일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로 우리 회원들끼리 한 20여 명이 왔는데요. 아, 오래간만에 제주 오니까 너무 좋네요. 비는 왔어도 아주 시원하고 운치 있고 좋습니다. 여기는 선인장 백년초라 그래요. 백년초. 야. 제주 음식이 아주 깔끔하네. 손 넣지 마.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여기는 해안도로인데 저녁을 먹고 해안도로 이렇게 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항상 설레입니다. 아, 올 적마다 항상 좋네요. 제주는 몇 년 만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여기 제주는 진짜 관광객이 관광지네요. 어마어마해요 아주. 그래,